여러분 안녕하세요. 문덕입니다. 문덕의 15분 영단어. 자,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미국 3대 영단어의 비밀을 알아볼까 합니다. 그리고 실제 표현으로 나아가는 저희 영단어 학습은 지금 단어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셨죠. 그런데 제가 의미를 통해서 실제 표현이 나갈 수 있도록 분명히 제대로 된 의미가 이런 힘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동안 사실 어휘만을 강의한 게 바로 이런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. 자,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. 자, 오늘도 예전에 우리가 see와 look, watch가 다 보다인데 알고 보니 좀 달랐다라는 생각들. 그죠? 오늘 세 가지가 마찬가지예요. put, 뭐죠? nota, lay, nota, set, set, nota, 다 nota네요. 정신줄 nota. 네. 그래서 정말 막상 나중에 뭘 쓰려 할 때 풋을 써야 되나 레이 써야 되나 이렇게. 자, 비밀도 오늘 풀어드릴게요. 맨 첫 단어인 풋, 오케이, put, 풋은 오케이, 이게 바로 출발이 되는 편안하게 노타입니다. 제가 뭐 여기 펜이 있는데 이건 그냥 넣죠. 이렇게. 응? 여기 티 테이블이 있는데 딱 넣는 거야. 풋은 그야말로 노타, 가장 편안하고 일반적인 단어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뭐 책상이나 위에 뭘 놓는 거죠. 우리가 책을 하나 책상에 놓으려고 합니다. 이럴 때 뭐 put a book on the desk. 오케이? 책 한 권을 데스크에 탁 놓는. 뭐 확 던지지는 않더라도 아무튼 그냥 놓는다는 의미예요. 자, 문제는 이제 lay부터 시작돼. lay. L-A-Y. lay. 쌤도 옛날에 lay를 뭐 그냥 놓다, 뭐 때로는 뭐 내려놓다인가? 뭐 이 정도. 근데 알고 보니 하긴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네요. 여러분 레이와 가끔 우리 문법 할 때도 우리 이보영 선생님도 아마 라이와 레이의 관계 말씀하실 수도 있는. 라이는 자동사죠. 눕다. 그리고 사실 얘와 연관되어 있는 타동사가 레이예요.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실제 의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이 레이란 단어가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원래는 눕히다가 줘요. 눕히는 느낌처럼 놓다. 쌤도 옛날에 내려놓다, 놓다로만 배운데 사실 레이는 자, 눕히는 느낌. 자, 그렇다면 레이는 당연히 왠지 모르게 뉘앙스가 어때요? 가만히, 조심스레, 좀 천천히, 오케이? 이런 의미, feature, 특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. 이해되시죠? 눕히는데 뭐 팍! 이게 뭐예요? 살며시 조심스레. 이해됩니까? 이게 바로 레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같은 말도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다가 테이블에 이제 아까는 책을 뭐 데스크에 팍 놓았지만 테이블에 찻잔도 좋고요. 좀 살며시 내려놓을 때는 lay something on the table. 오케이. 자, 이런 느낌. 여러분 레이의 느낌을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팁도 하나 드릴게요. 이런 collocation 잘 봐요. 맞아 맞아. 우리 여러분 혹시 닭이 알을 낳는 거, 닭이나 오리가 알을 낳는 거 영어로 lay an egg라고 합니다. 혹시 이 표현 들어보셨나요? 닭이 암탉, 헨이 알을 낳을 때 lay an egg라고 하지 put an egg라고 하진 않아요. 왜 그럴까? 제가 어릴 때 많이 궁금했어요. 그래서 닭에게 물어보고 닭아, 왜 너 put 안 쓰고 lay를 쓰니? 그 닭이 뭐 막 쳐다보기만 하고 말을 해주지 않는. 가만 보았더니 여러분 닭이 풋 아니라 레이 쓰는 건 당연하죠. 여러분 닭이 알을 낳을 때 설마 알을 뭐 꼭꼭 아무렇게나? 그렇지 않지. 자기 자식인데 딱 보아서 밑에 풀이나 내지는 그렇지 볕단 볕짐 푹신푹신한 곳 이런데 조심스레 나름대로 아하 부드럽게 이게 레이어 내고요. 탁 하고 나면 뭐 제가 탁 가지고 와서 그냥 계란 이렇게 프라이 해먹. 자, 아무튼 lay an egg 쓰는 거 이제 당연하게 느끼시고요. 자, 세 번째는 여러분 set이 되겠습니다. 자, set도 말이죠. 노타인데 제가 지금 어떻게? 제자리에 노타라고 돼 있죠. set은 뭔가 아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리에 노타예요.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글쎄 좀 소거적이긴 한데 잘 봐요. 딱 놓다가 좋아. 딱! 뭐 맞춰 놓다도 주고 딱 놓는 거. 자, 예를 들어서 밑에 준비한 표현은 set the table입니다.
여러분, 상을 차리는 걸, 물론 뭐, 상을 내려놓으니 레이더 테이블 가능하긴 한데, 특히 셋을 많이 쓰죠. 세터 테이블. 왜? 여러분, 상을 놓을 때 어머니가 상 가지고, 어때요? 방에 와서 그냥 놓는 게 아니죠. 조심스레 하고, 또, 나름대로 각도도 맞추고, 그렇죠. 어? 반듯하게 탁 놓는, 뭔가 딱 놓다. 느낌 오지요? 자, 이제 여러분, 우리가 외래어식으로 뭘 세팅한다는 거. 스튜디오 지금 세팅하는 거. 막 조명 놓고. 얘도 왜 세팅? 레인 푸팅 아니라? 아, 자리를 잡는 거. 딱, 딱, 딱. 느낌 오시죠? 여러분, 미국 사람들은 이미지로 어휘를 한단 말이죠. 왜 우리는 막 외웠을까요? 물론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. 이제부터는 달라집시다. 오케이. 셋은 뭔가 딱 제자리를 잡고 놓는. 이해되죠? 오케이. 자, 그래서 뭔가 제자리에 딱 놓는 걸 셋이라고 하는군. 아,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아까 이제 알라타 레이언액 드렸고 역시 계속해서 의문점이 이제 해결되는 그동안에 쌓였던 여러분 그 시계를 맞출 때 샘 시계가 이제 막 시간이 안 맞는 거야. 이거를 뭐야 시계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. 시간이 빠른 걸 게인 타임이라고 하는데 게인 타임 나중에 보더라도 일단 너무 게인 타임하네. 너무 빠르네. 이걸 조절에 맞추는 거예요. 이걸 여러분 set my watch라고 합니다. 오케이? set the watch. 왜 set을 쓸까요? 자, 봐요. 아까 제자리를 했죠? 야, 분치마. 분치마 너 왜 여기 있어? 이건 네 자리가 아니야. 분치마 내 옮겨줄게. 위로 세 칸 딱. 이해되시죠? 그래. 벽시계 set the clock. 손목시계 set the watch. 이해되시죠?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 조직이나 이제 뭐 기록이나 이런 걸 뭐 세우는 거. 여러분 신기록 세우다. Set a new record. 문제 없죠? 새로운 기록을 우리 김연아 선수가 옛날에 기록을 세울 때. 예를 들어서 물론 일본의 옛날에 아사다마오 선수도 잘하죠. 그래서 점수 엄청 나오는 거야. 이럴 때 그냥 야 점수가 높아 아싸 이럴 때 김연아 나타나서 아싸다 마오 이렇게 아싸다 하지 말래. 왜? 내가 더 높은데. Set a new record. 새로운 점수를 딱 놓는 거야. 오케이. 자 마오 미안해. 자 아무튼 이런 느낌이 바로 set을 쓰는군요. 자 여러분 앞으로도 말이죠. 제가 가끔 여러분 너무 글자에 집착하지 마시죠. 글자에 마음 같아선 여기 한글 뜻 가끔은 좀 날리고 싶어. 그렇다고 뭐 이미지만 줄 순 없고 사실 글자와 함께 이걸 이미지로 즉 visualize 하시면 오케이 잘 저장되고 계속해서 잘 쓸 수 있다. 오케이. 자 예문 활용 잘 해보시고요. 또 자기 예문도 만들어 보시고 오케이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